잘못 켰나? 하이. 안녕, 미치. 보송보송 솜털님. 유나가 왔어요. 지금 본가에 있고요. 안녕. 방금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뭐가 많이 올라왔어. 따끔따끔해 얼굴이. 하이. 이거를 고정을 해놔야 되나? 잠깐만 기다려. 나는요 V앱이 너무너무 좋은데 됐나 고정이? 고정이 너무 어려워. 잠깐만. 약간 뿌연 거 같지 않아요? 아닌가? I love you too. 나도 사랑해. 다름이 아니라 자기 전에 잠깐 우리 미찌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근데 이제 또 내일 수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응원해 주려고 저도 고3이긴 하지만요. 저는 보니까 미응시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미응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동급생들 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수능 보는 친구들 응원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미찌 중에 분명히 수능생이 있을 테니까 파이팅. 그리고 또 겸사겸사 미찌 얼굴 보고 싶기도 했고 해서 켰는데 급하게 켰거든요? 갑자기 막 그랬더니 머리가 귀신 같죠? 난 너의 고양이가 되어줄 수 있어. 나 고양이 있는데? 나랑 같이 사는 고양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귀여운 고양이 있어요. 유나 너무 이뻐. 삼촌 원스야. 잠깐 왔어. 유나 보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요즘 새삼 되게 트와이스 언니들? 트와이스 선배님? 이렇게 감사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근래 들어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막 또 저희 앨범도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그냥 되게 이제 같은 회사 식구다 보니까 전에 들리는 게 조금 있는데 막 저희 생각해 주시고 그런 말들 들으면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삼스레 더 감사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미치 뭐 하고 있었어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세요. 다이어트는 내가 또할 말이 있지. 다이어트요? 다이어트는 응원? 다이어트를 해줄 수는 없어요, 내가. 다이어트를 응원해 줄 수는 없고, 다이어트 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미찌의 몸을 응원해 줄게요. 왜냐면 다이어트 정말 잘해야 돼요. 선천적인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살이 잘 붙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리고 살이 잘 붙지 않게 그 몸의 그 컨디션과 그 리듬을 살이 잘안 붙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본인의 맞는 방법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거를 잘 찾아나가고 또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어둡지 갑자기? 이쁜이는 왜 앉아? 우리 이쁜이는 왜 앉아? 보고 싶어서 켰어요, 잠깐. You're my model. 저 모델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 존경해요. 진짜 그 강한 멘탈에서 나오는 그 자기관리와 더불어 그 이따만한 힐을 신고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막 가슴이 벅차요. 모델 멘탈이 너무 멋있어요. 저희 그거 나왔던데요. 하프하우스 바자 1분 거 마음에 되게 나와서 마음에 들었어요. 기분 좋았어요. 마무리 편안하게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제 위치에서 내일 하루 종일 응원하고 있을게요. 기도하고 있고. 행운을 실어줄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온 대로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친구들아. 너무 떨지 마. 왜냐면 제 사촌 친구가 있거든요. 제 고모 딸이죠. 맞죠? 고모 딸도 이제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보는데 너무 떨린대요. 저한테 떨린다 한건 아니고요. 엄마 통해서 들었어요. 떨려 한다고. 그래서 제발. 왜냐면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너무 그냥 떨린다 하니까 제가 다 약간 떨지 마. 아 그냥 저까지 떨렸어요, 솔직히. 얼마나 그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태까지 해온 것에 결실을 맺는 덴데. 떨린다 하니까 제가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잘해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맞죠? 너무 걱정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나야, 로꼬 조금만 불러주라. 로꼬 어디요? 로꼬 어디? 로꼬 어디를 불러야 될까요?
예전에 VM 끝까지 봤나요? 저 원래 아유, 웃기잖아. 저 원래 멤버들 VM을 잘 끝까지 못 봐요. 그냥 숙소에서 맨날 보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데 안 보는 거예요. 민망해 할까봐. 뭐 물어봤지? 로꼬? 리아 거 봤으면 짠했을 거야. 손 다쳤다. 리아 언니 손 다쳤어요? 안 다치면 리아 언니가 아니죠. 맞죠? 티아모. Sit down. 티아모. 원래 뭐였죠? 아, be humble. 이건가? Be humble. Sit down. 진짜요? 모모 선배님이 아이돌 등판에서 유나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도 모모 언니 좋아해요. 저 그거 보고 저 최근에 근래 본 제가 원래 아이돌 영상을 많이 안 보는 편인데 제 무대 모니터링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근래 본 모모 선배님 춤추시는 거 이거 뭐 웨이브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섹시하셨어. 약간 그러니까 되게 너무 매력적이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진짜 잘 하셨어요. 잘 추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간 홀린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했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저 3년 뒤에 수능 보는데 이때도 응원해 줄게요. 3년 뒤 해줄게요. 해줄게요. 할 수 있어. 내일 수능 본다고요? 동생이 화이팅! 있지 V앱은 항상 너무 재밌어요. 진짜? 우리 약간 우릴 너무 사랑하나 보다. 맞죠? 사랑하면 재밌어. 막 그러던데 얼굴이 재밌다고. 얼굴만 재밌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안녕. 이제 리액션 담당은 유나지. 아, 그럼! 내가 리액션 담당이지.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유나는 염색 안 해? 나 염색하고 싶은데요. 원래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not yet. 아직 아니야. 아직은 갈발 계속 조금씩 하고 싶고 그리고요 저는 머리 그거 하면 그거? 염색? 염색하면 샵 가서 염색하면 그 색에 따라 분위기가 엄청 달라지잖아요. 근데 나 아직 흑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는 싶어요. 근데 언제? 내년 여름에 저 금발하고 싶어요. 저 내년 여름에 금발하고 딱 올블랙에 여름엔 금발이 쁜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느꼈어요.
근데 우리 미찌는 나 빨간 머리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야? 나 빨간 머리 좋아하잖아요. 금발 짱 좋아요. 금발도 짱 좋아. 그럼 다행이고. 그러면 금발. 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마음이 통했다는 거. 다 좋아, 그냥. 다행이다. 아, 나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여기 막 뭐가 올라왔어요, 저. 뭐가 올라왔어, 얼굴에. 피부가 너무 예민해요. 원래 안 그랬는데. 원래는. 아, 원래도. 맞아요. 원래도 그랬어요. 근데 근래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엑소엑소 반쪽 같은 소리 하지마. 빨간 머리는 성숙해 보이고 금발 머리는 그저 빛. 고마워요. 과제 해야 된다고? 딱 20분에 끝낼게요. 내일 수능이기도 하니까 오늘 원래 딱 짧게 하고 보내줘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한 개도 안 서운해. 원래 조금 하려 그랬어요. 20분 하면 딱 끝낼 거예요. 로꼬? 로꼬 좋아요? 오아시스 저는 캐리 나니 주인남 뭐지? 뮤직 스테이션 비하인드? 저희 엠스테 나갔던 거요. 저희가 이제 너무, 아, 그리고 제가 트와이스 언니들께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또 뭐냐면, 그리고 트와이스 선배님도 그렇고, 또 다른 선배님, 저희 JYP 선배님들, 넘어서는 이제 K-pop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가 아직 일본 정식 데뷔 앨범을 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엠스테이션을 나갈 수 있는 게 엄청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와, 선배님들이 정말 잘 활동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구나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도 데뷔한 지좀 됐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지만, 저희 이제 신인 걸그룹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제 친구들도 진짜 많은데, 또래? 제 또래들. 근데, 아, 제가 뭔가, 더 그냥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 트와이스 선배님들께 저는 큰 힘을 얻었어서 사소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기회들을 저희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발해. 아무튼 미찌 잘 자고요. 저도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마무리예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20살이 됐는데. 말도 안 돼. 이제 선생님들 다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선물 탁 돌리고 멋진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해야죠. 그리고 엄마 아빠랑 좋은 시간 보내고 멤버들이랑 또 그리고 빛이들 찾아오고 기대돼야 내년이 저는. 고마워요 지금까지 봐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요. 저희 천일 때 되게 그런 감정이 들었었어요. 천일이나 함께 했구나. 정말 내 고등학교 시절인데 나의 어린 나이를 봐주고 또 사랑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더 잘해볼게요. 콘서트 언제 하냐고? 노력해볼게요. 내 능력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콘서트 노력해볼게요. 나도 하고 싶어.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조만간일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요. 가볼게요. 미치 굿나잇. 안녕.